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드론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무게를 싣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행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드론에 싣는 무게, 즉 드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남은 추가적인 무게를 싣는 것을 페이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정 무게의 페이로드를 싣고 특정 비행 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을 내는 모터와 그만큼의 비행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를 선정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드론에 어떤 모터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배터리를 사용해야 할지 선정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적당한 기자재 선정만 하고 나면 내가 새로운 드론을 개발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기자재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페이지가 펠콘샵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쓰는 것 자체도 다소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드론 기자재 선정을 위한 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가상의 드론 두 대를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1kg의 페이로드를 싣고 약 10분의 비행이 가능한 드론. 그리고 두 번째로 100kg의 페이로드를 싣고 약 5분의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펠콘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 주소는 다들 알고 계시죠? www.펠콘샵.com.kr입니다. 펠콘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홈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면 드론 제작용 사양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총 4개의 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요 3개의 표를 이용해서 요빈 칸들을 전부 다 메워줘야 정확한 이 스펙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음에는 1kg의 페이로드를 들고 한 10분 정도 날수 있는 그런 드론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페이로드가 지금 1kg이기 때문에 무게에 1000g이죠. 예, 1000g을 넣고요. 1000g을 넣으면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페이로드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밑에 총 중량이 10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 수량을 몇 개를 쓸 건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모터 우리 4개를 쓰는 쿼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모터 4개, 그럼 변속기 4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모터의 무게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모터 어떤 걸할 건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일단 한 개만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어떤 프레임에다가 만들어 볼 거냐면 F450이라는 프레임에다가 한번 1kg를 달고 날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F450 프레임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드론 프레임 키트 쪽에 들어가셔서 취미용 소형 중형 프레임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해주세요. 그새 탭으로 들어갑니다. F450 프레임 키트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트죠.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282g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레임 무게가 282g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혹시 랜딩 스키드를 뭐 단다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달아야 될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 무게를 포함한 무게를 프레임 무게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 무게까지 합산이 돼서 지금 총 중량이 표시가 됐고요. 스로틀 50에서 70% 수준에서 출력이 321g에 근접한 출력이 나오는 모터를 선정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로틀 중간쯤에서 출력이 한 320g 정도 나오는 모터를 찾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모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 27번의 모터, 여기 브러시리스 모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하세요. 자, 요새 탭에서 지금 열렸죠? 자, 브러시리스 모터 카테고리 들어오시면은 멀티콥터용이라고 있습니다. 멀티콥터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드론이 멀티콥터죠? 자, 모터들이 쭉 나오는데 모터가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이 모터들이 전부 다 모터의 크기별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건데 일단 제가 대충 제원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모터인지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제가 고른 모터는 2212에 980kV짜리 모터입니다. 써니스카이에서 나오는 2212-980kV. 자, 이쪽에 들어가시면 모터 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터가 스로틀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는지 볼게요. 자, 11.1V의 배터리를 사용을 할때
스로틀이 여기가 스로틀 맥시멈이고 있죠. 여기가 스로틀 100%인 거고 여기가 스로틀 한10% 정도 아주 낮은 상태인 겁니다. 자, 요거 중간쯤이면 한요 정도쯤 영역이 되는 거죠. 요 중간쯤의 영역에서 대충 한 300g에서 500g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거는 중간쯤에서 321g의 출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스펙상으로는 준수한 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터의 스펙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먼저 이 모터의 모터 한 개당 출력입니다. 321g일 때의 321g일 때의 소모 전류를 넣어야 됩니다. 모터 제어음표에 보시면은 300g일 때의 소모 전류는 3.2A, 그리고 400g일 때의 소모 전류는 4.5A 이렇게 적혀 있는데 321g일 때의 소모 전류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21g일 때의 소모 전류를 알기 위해서 요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321g에 근접하는 이 데이터 시트 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작은 숫자가 300인 거죠. 그래서 300g일 때 3.2A를 소모시킨다. 그거를 밑에 여기 적어 볼 겁니다. 여기 호버링 출력에 대한 소모 전류를 계산하는 표거든요. 여기 모터 출력 소라고 적혀 있는 곳에 300g. 여기 이때 소모 전류가 3.2A. 소모 전류 3.2. 그리고 바로 위에 400g일 때 소모 전류가 4.5. 400g일 때 소모 전류가 4.5.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찾는 모터 출력은 321g입니다. 321g일 때 3.47A가 소모됩니다. 자, 여기 자동으로 3.47이 지금 기입이 된 겁니다. 한 개당 소모 전류가 3.47A고요. 자, 이제 최대 출력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최대 출력. 이 모터의 최대 출력은 780g이고 780g일 때 11A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 780g 그리고 소모 전류는 11A.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여유 출력이 5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유 출력은 최대 출력과 호버링 출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출력과 요 출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출력은 40에서 60% 사이일 때 최적의 비행 성능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9%면은 40에서 60 사이이기 때문에 최적의 비행 성능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30% 이하라면은 여유 출력이 30% 이하라면은 너무 힘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겨우겨우 뜰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만 부하를 받으면은 얘가 못 떠오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중에 올라가 있다가 밑으로 하강을 쭉 하다가 갑자기 딱 정지를 하면은 뭐이 기체의 무게에다가 중력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여유 출력이 모자라서 얘가 정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출력이 30% 이하가 되면은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유 출력이 70% 이상이라는 말은 너무 힘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너무 남아돌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이 드론이 너무 방방 떠버리게 돼요. 바람이 안 부는데도 너무 스로틀을 아주 조금만 올려도 너무 하늘 위로 방방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 출력이 40에서 60% 정도가 될때 최적의 비행 성능이 나온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모터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일단 괜찮기 때문에 이 모터의 무게를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터의 스펙을 보시면 무게가 웨이트가 56g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를 56g을 넣어 주시고요. 56g짜리 무게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총 중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보다 총 중량이 늘어나면서 요 필요로 하는 출력도 더 늘어났어요. 어쨌든 조금 이따가 같이 계산을 해 보기로 하고요. 자, 모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모터에 맞는 변속기도 선정이 돼야 됩니다. 변속기는 지금 13.2A 이상의 변속기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죠. 대충 한 15A 정도 되는 변속기면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번에 변속기 카테고리에서 브러쉬리스 변속기.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윙크력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변속기에서도 멀티콥터용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변속기 용량별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게 용량이 13.2A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2A는 조금 모자라고 그죠? 한 15A 정도 되는 걸 보겠습니다. 15A 되는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조금 싼 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게 11,500원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네요. 하비잉에서 나오는 스카이워커 15A짜리 변속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필요한 건 무게예요. 무게가 16.5g입니다. 자, 변속기는 한 개에 16.5g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또 총 중량이 늘어났어요. 총 중량이 늘어나면서 필요로 하는 이 호버링 추력이 또더 증가했죠. 393g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93g일 때 소모전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건 321g이었는데 지금 필요한 건 393g입니다. 393g일 때, 자, 치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바뀝니다. 393g일 때 소모전류는 4.41A가 필요합니다. 자, 요게 계산이 되면은 이 위쪽에도 자동으로 계산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한 개당 소모전류가 4.41A로 늘어나면서 여유 추력이 다행히 뭐 거의 그대로 있네요. 59% 아직 그대로입니다. 자, 아직 배터리는 선정을 안 했는데 지금 요 스펙 그대로일 때이 스펙 그대로에서 이제 무게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자, 13,000mAh 배터리를 사용한다면은 비행시간이 48분 또는 60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비행시간이 오른쪽에 있는 비행시간은 최대 비행시간이고 최대 비행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요 비행시간은 안전 최대 비행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최대 비행시간 이거는 완전히 배터리를 소모를 할 때까지의 비행시간입니다. 이만큼 비행이 드론이 날아버리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기 때문에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이제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날려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안전 최대 비행시간 요 정도까지 비행을 해야 배터리가 손상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그렇게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안전 최대 비행시간으로 우리가 아까 목적했던 바가 한 10분 정도였습니다. 10분 정도였는데 보시면 여기 12분입니다. 12분일 때 배터리 용량이 3470mAh. 3470mAh짜리 배터리를 쓰면은 12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3470mAh에 가까운 배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 11.1V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탭으로 링크 열기를 할게요. 자, 왜 11.1V에 들어가냐면 아까 전에 우리 모터 재원해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게이 모터를 11.1V로 구동을 할때요 스펙인 거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11.1V를 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용량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우실 겁니다. 아까 3400mAh 정도였는데 3400mAh짜리에 딱 떨어지는 건 없고 지금 3500mAh짜리 아니면은 3300mAh짜리 아 3400짜리가 있네요. 3400짜리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에 3400mAh짜리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무게가 274g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비어 있었던 274g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총 중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필요한 호버링 할때 필요한 이 그램수가 다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393이었는데 지금 462g으로 또 늘어났죠. 그래서 찾는 모터 출력 이 부분에 462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모 전류가 5.31A로 늘어났고요. 예, 이 부분이 바뀌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여유 추력이 아까 59%였는데 50%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0에서 60% 사이이기 때문에 예, 안정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변속기도 특별히 더 높은 걸 필요로 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선정했던 배터리가 3400mAh짜리 배터리였습니다. 자, 3400mAh를 이제 직접 한번 여기에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3400을 넣으면 비행시간이 7.68분. 아까 10분을 목적으로 했는데 비행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기체가 배터리를 탑재를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 전류가 늘어나면서 다시 또 비행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5300mAh일 때 12분이라고 또 요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5300mAh일 때 12분이니까 5000mAh 정도 하면 대충 한 10분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배터리를 3400mAh짜리 말고 5000mAh짜리 배터리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5000mAh짜리 배터리 있습니다. 5000mAh짜리 배터리가 용량이 5000이고, 예, 무게가 365g입니다. 자, 무게가 또 조금 더 무거워지죠. 365g이고, 365g이 되면은 다시 또 필요한 출력이 높아집니다. 484g. 모터 출력을 다시 484g으로 늘리면 소모 전류가 다시 늘어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비행시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90mAh일 때 12분. 실제 용량 우리가 5000mAh 배터리를 얹었을 때 10.7분.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완성이 된 거죠. 페이로드 1kg를 실고 모터 4개를 사용해서 총 비행 시간이 10분 정도 나오는 그런 구성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성 그대로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담고 프레임도 장바구니 담고 모터 4개 장바구니 담고 변속기 4개 장바구니 담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1kg의 페이로드를 싣고 10분의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100kg의 무게를 싣고 한 5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로드가 100kg입니다. 100kg. 페이로드 100kg를 싣고 5분을 할 건데 모터를 몇 개를 달면 좋을까요? 모터 100kg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모터 4개 가지고는 아무래도 아무리 큰 모터라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모터를 8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터 8개를 달려면 모터 1개당 스로틀 중간 정도 수준에서 12,500g, 12.5kg의 출력이 나오는 모터를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모터에 들어와서 브러쉬리스 모터, 마찬가지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멀티콥터용 들어가시고요. 크기별로 돼 있으니까 제일 큰 모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뒤쪽에 있는 모터가 제일 큰 모터인데 엑스로터 8 시리즈가 지금 제일 큰것 같네요.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재원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몇 킬로였냐면은 모터의 출력이 12,500g입니다. 스로틀 중간 정도에서 12,500g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12,500g이 나오긴 합니다. 이 모터가. 여기 84%에서 12,000g, 그리고 90%에서 13,991g이니까 대충 한85% 정도쯤에서 12,500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85%에서 12,500g 그렇게 나오면은 여유 출력이 너무 모자라요. 100%에서 여유 출력이 지금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여유 출력 30% 이하면은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로틀 50에서 70%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스로틀 80%, 85%가 돼야 그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터 8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큰 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모터의 개수를 늘려야 되겠죠. 자, 모터의 개수를 두 배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모터를 16개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모터를 16개를 사용한다면은 모터 1개당 중간 정도 스로틀에서 6,250g의 출력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터가 중간 정도의 출력에서 6,500g 정도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자, 61%의 스로틀에서 거의 6kg 정도가 나오고 66%에서 7kg 정도가 나오니까 대충 61에서 66 사이면은 예, 그 정도의 출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터 출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5999에서 14.2A, 5999에서 14.2A, 그리고 7013에서 18.1A, 7013에서 18.1A. 자, 그리고 우리가 찾는 모터 출력은 6250g이니까 6520에서 소모전류가 16.2A, 16.2A, 자 여기 6520에 16.2A 기입됐고요. 최대 출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터의 최대 출력은 15289g, 자 15289g, 그리고 이때의 소모전류는 65.3A, 65.3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유 출력이 57%로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아무런 다른 무게도 안 넣었기 때문에 여유 출력이 지금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터를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자, 이 모터의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 무게가 645g, 645g 적을게요. 645g. 그리고 변속기 무게가 변속기 무게가 85g입니다. 85g. 변속기가 85g. 자, 아직 배터리는 우리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프레임 100kg짜리 이거를 들려면은 페이로드 100kg를 들려면은 프레임이 우리가 딱 나와 있는 프레임 중에서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직접 자작을 해야 되는데
자, 대충 한 5kg 정도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프레임은 5kg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총 중량이 지금 116kg,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116kg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로틀, 요 필요로 하는 스로틀 출력이 또 조금 늘었죠. 7293g입니다. 자, 찾는 모터 출력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7293g. 자, 7293g일 때 19.18A. 7293일 때 19.18A. 여유 출력은 아직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한번 선정을 해볼 겁니다. 5분 정도 비행을 하면 되는데, 6분, 32400mAh를 사용을 하면은 6분 비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32400에 근접한 배터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이 모터는 12셀 리튬 폴리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전부 다 12셀 48V를 사용을 할 때를 기준으로 지금 스펙이 나와 있는데, 12셀 단일로 나오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없기 때문에 6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 6셀 오른쪽 클릭해서 셋탭에서 링크 열기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 필요로 하는 용량이 32000이었죠. 32000짜리 몇 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품절된 것들 빼고 현재 재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22000짜리가 제일 큰 배터리네요. 그럼 32000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럼 22000으로 하지 말고 자, 계산기를 열어서 32000mAh 나누기 2를 하면은 16000이 되네요. 자, 그럼 16000mAh 배터리 두 개를 또 병렬로 사용하면은 32000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6000짜리. 자, 16000짜리 배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16,000짜리입니다. 16,000짜리 무게가 2,058g입니다. 2,058g. 배터리 한 개당 무게가 2,058g인데 배터리를 몇 개를 사용해야 하냐면 자, 이게 22.2V에 16,000짜리죠. 일단 필요한 게 44.4V이기 때문에 요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먼저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도 16,000이 아니고 32,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렬로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의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2kg짜리 배터리 4개가 더 생기면서 필요한 출력이 또더 늘었죠. 7,807g입니다. 그래서 찾는 모터 출력을 다시 7807로 올려주시면 소모 전류가 또 늘어나고 이쪽도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변속기 78.36A 이상의 변속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사용을 하려고 했던 이 변속기가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변속기가 몇 암페어짜리인지 볼까요? 네, ESC죠. ESC가 80암페어짜리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78.36A 이상이면 되는데 80암페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변속기가 이거보다 용량이 작은 거면은 다른 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32000mAh의 실제 용량을 넣어서 실제 비행 시간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볼게요. 32000 넣어보면은 아쉽게도 비행 시간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4.6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 목표치는 5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 자, 16000mAh 배터리 4개를 사용해서 32000을 만들었는데, 그럼 16000mAh 말고 조금 더큰 배터리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큰 배터리로 가려니까 바로 22000mAh가 돼버리네요. 자, 22000mAh를 그러면 4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44000이 되겠죠? 22000mAh 배터리가 무게가 2640g입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2640g에 4개가 되는 거고요. 자, 무게가 늘었으니까 다시 또 필요한 출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7953g, 7953g. 넣어주시면 소모 전류가 다시 늘어나고요. 자, 여유 출력 아직 48%, 뭐 괜찮은 상태고, 22000mAh짜리 4개이기 때문에 44000입니다. 자, 용량이, 실제 용량이 44000으로 늘었죠. 자, 44000mAh를 쓰니까 비행시간이 6.1분이 나왔습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로드 100km를 싣고, 예, 비행시간이 6분대로 나올 수 있는 드론 구성이 끝났습니다. 자, 요 모터가 총 100개였죠, 아까? 필요한 게 16세트. 16세트가 필요하고, 3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16세트 그리고 배터리 4개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담아서 사용을 하면은 프레임을 그리고 5kg 내로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대의 드론의 기자재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 사양 계산기는 각 기자재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대로 만들었을 때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기자재 선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론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체나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펠콘샵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